서영원의 주력 종목인데요. 서영원 이데일리온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태용로직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홈센터 홀딩스, 세 번째는 대한유팜, 네 번째는 디지털 조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좀 불안정하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좀 태용로직스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류 인프라 구축과 물류 주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류 대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중국 상하이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류 대란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다 보니 물류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태용로직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적들을 살펴보면 재작년 대비 작년 매출액이 9,300억을 좀 기록한 모습이고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모멘텀을 좀 갖고 좀 탄력을 좀 받으면서 최근 대량 거래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승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레무콘, 아스콘 건축자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매출액 성장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27% 성장하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 역시 좀두배 넘게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건설주와 분자재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을 관심을 가지되 현재 실적 발표가 이제 앞으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